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오늘은 삼막골 작은제 지성리 성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잠시 짧은 영상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I was young enough to give my foolish heart away to the girl that made this town feel like home. Now that she gone, I think I'd be a fool to stay. Cause everywhere I turn, you're the one I see. Cause you will always be Georgia to me. 이날은 평일이었는데 회사 업무로 충남 보령에 갔다가 오후에 시간을 내서 작은 성지들을 순례했습니다. 먼저 삼막골 작은제 성지, 지성리를 보고 서직골, 삽디, 도양골 성지까지 돌아봤습니다. 총 두 편으로 나누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삼막골과 작은제 모두 진입하는 도로가 길고 좁으니까 운전이 서투신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지 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네, 저는 지금 삼막골 성지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기해박해를 피해서 우리 선조들이 숨어서 지냈던 거대한 교촌이 있던 곳입니다. 네, 지금 삼막골 그리고 작은제를 이어주는 또 산길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은 돌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돌아보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삼막골 성지는 황석두 루카 성기니 1856년 충북 영풍에서 이주해서 1866년까지 10년을 살았던 곳이고 다빌리 주교와 페롱신부의 사목활동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페롱신부는 1858년부터 이곳에서 응거하며 황석두 성인으로부터 한문과 조선문화를 배우며 사목활동을 했습니다. 황석두 루카 성기는 복사이자 교촌 회장이었으며 교회 서적 번역 등에 힘을 쓰셨습니다. 1866년 병이 박힐 때 갈매못에서 순교하셨습니다. 황석두 루카 성인에 대해서는 갈매못 성지편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연풍 성지를 촬영하고 나면 한 번 더 길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인 페롱 신부는 경상도 서북부 지방에서 정교활동을 하였고 병인박해를 피해 숨어 있다가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 중국 산둥으로 탈출합니다. 다시 조선으로 입국하면서 독일 상인 오페르트를 도와 덕산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아버지의 유고를 인질로 삼아 대원군에게 압박을 넣겠다는 의도로 벌인 행동이었으며 부친의 묘 도굴 사건으로 대원군의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오히려 가중되었고 결국 6대 조선교구장 리델 주교에 의해 페롱 신부는 조선으로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성지 도장은 삼막골 비석 앞에 있는 작은 우편함 속에 있습니다. 계단 위로 올라가면 작은 건물이 있는데요. 순례자 쉼터로 보였습니다. 이날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본래 작은 비석과 성모상밖에 없던 성지였는데 지금은 큰 안내 비석을 십자가의 길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야외 지대에는 황석두 성인의 동상과 십자고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운치 있는 아름다운 집이 보였는데요. 딱히 안내 표지판은 없는 걸로 봐서 그냥 교우분의 집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마스크를 썼어도 외지에서 온 사람이 인사를 하는 게 민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기척을 내지 않고 조용히 겉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이제 작은재 공소와 작은재 줄무덤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했는데요. 책자보다 정확한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재 공소는 정확하게 충남 서천군 판교면 금덕리 산 11을 찍고 가시면은 작은재 공소가 있던 터가 나옵니다. 작은재 역시 박해를 피해서 내포 서울 경기 지역에서 내려온 신자들이 교촌을 이루고 살던 곳입니다. 작은재 공소에서 산 위로 인도를 따라서 고갯마루에 오르면은 작은재 돌무덤이 나옵니다. 정확한 주소는 충남 서천군 문산면 수암리 산 79-1인데요. 산 78과 산 79-1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작은재 줄무덤은 작은재 공소터와 동매 공소터를 이어주는 고갯마루인데 무명 순교자들의 돌무덤이 있던 자리입니다. 1994년 천마산 산림도로 포장공사를 할 때 유골들이 십자가, 묵주 등 성물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연고가 없어서 인근에 다시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성지를 조성하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작은재 돌무덤터에 기념비를 세워서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있습니다. 작은재 돌무덤 십자가 위로 올라가면 좁은 등산로가 있는데 길을 따라가면 임도랑 이어지는 길이 나온다고 합니다. 약 3.5km의 도보길인데 저는 이날 차로 이동해서 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도보길의 표지판이 정비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 지성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지성리는 손선지 베드로 성인과 정문호 바르톨로메오 성인의 고향입니다. 1866년 병인박해 때 한재곤 요셉 성인과 함께 전주 숲정에서 순교하셨고 현재는 천호성지에 묻혀 계십니다. 손선지 베드로 성인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입교하였고 어른이 되자마자 샤스탕 신부에 의해 전교회장으로 임명됩니다. 자신의 집을 마을의 공소로 사용하며 주변 신자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난 정문호 성인은 천주교에 입교한 뒤 관직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가족들과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병인박해 무렵 전주지방 교촌인 대성동 신리골에서 손선지 성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두 성인은 1866년 12월 5일 대성동을 습격한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전주 감사로 압송되어 고문과 혹독한 형벌을 받았지만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고 전주 숲정이에서 1866년 12월 13일 순교하게 됩니다. 이곳 지성리 성지는 비신자로 지성리에 살고 있는 손선지 성인의 후손들이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성인의 시성 기념비라도 세워달라고 홍산성당에 밭을 기정하여 지금의 성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작은 성지 세 곳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날씨가 좋지 않아서 편집에 애를 먹었는데 이번 영상을 찍었을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마음에 드는 영상 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셨으면 꼭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과 힘겹게 전염병과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